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용사님 던전 가요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이제 게임 찾다가 게임 표지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그림체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다운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아주 조금 해봤습니다. 이게 게임을 처음에 키면은 이제 이렇게 뜨는데 일단은 뭐 여기는 기본 화폐 돈, 강화 보호권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스킨을 구매할 수 있는 티켓이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 등등등등. 굳이 뭐 이렇게 안 봐도 대충 알것 같죠? 제가 이거를 조금 해봤는데 게임을 지우면 초기화가 될줄 알았더니 초기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거는 그대로 이제 이어서 하게 됐는데 그렇게 많이는 키우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무기 강화를 6강까지밖에 안 했어요, 아직. 6강이면은 공격력이 700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력에 비례해서 이제 공격력만큼의 때릴 때마다 이제 골드를 주는 것 같아요. 사냥터에서 이제 싸움을 하면은. 이 게임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근데 또 요런 게임은 뭐말 필요한가요? 권녀석으로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 그렇게 빨리는 안 때리는구나. 제가 이 게임에서 해본 거는 사냥밖에 안 해봤어요. 뭐 던전 뭐 이런 건안 들어가 봤습니다. 뭐 대충 요런 게임입니다. 일단 무기 강화를 좀 해야겠어. 정령 진화는 뭐죠? 정령도 있는 것인가? 저는 지금 정령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혼 강화는 뭐지? 현재 자신의 혼 계승 수치? 이게 뭐죠? 강화. 어? 강화 성공. 예! 강화. 강화 성공. 예! 나가. 무기 강화. 무기 계속해서 강화. 강화 성공. 현재 7강. 일단은 돈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강화 실패가 없는 건가요? 계속해서 성공하는데 무기가 10강인데 여태까지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던전에 한번 가봐야겠다. 던전은 뭐 하는 거지? 1일 던전, 보스 던전, 광산 던전? 일단 하나씩 해봅시다. 1일 던전, 황금 고블린, 보물 고블린, 정령의 숲. 이렇게 있는데 황금 고블린. 어? 에? 왠지 모르게 빨리 때려야 될것 같아. 맞네. 위에 이제 시간초가 있는데 그 시간 안으로 최대한 이제 많이 때려야지 골드를 얻는 말 그대로 이제 황금 고블린. 아, 오케이, 오케이. 자, 1분 동안 계속해서 때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던전 클리어. 보물 고블린은 뭐죠? 이건 뭐야? 아, 저거 체력을 다 까면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지금 해보니까 그 녀석을 사용하니까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튕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리 말하는데 그 녀석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게임이 막 튕기고 난리 나네요, 그냥. 오케이, 일단은 잡았는데 상자 획득이라고 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령의 숲이라는 건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공격력이 3000 추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하는 거죠? 때리면은 뭐돈 같은 건안 주는데 뭐야 방어 뭐야 이게? 이 녀석 방어력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 부셔야지 뭔가 이제 뭐랄까 뭔가 나오는 것인가?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나죠? 지금 계속해서 엄청나게 터치를 하고 있는데 나 은근히 빨리 터치하는 걸? 와우, 이거 계속해서 터치하는 거 맞나요? 부셔질 생각을 안 하는데? 왠지 모르게 포기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자, 일단 3초 남았는데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터치 횟수 444, 누적 피해량 537,776, 획득 보상 없음. 아, 이거는 이제 약간 뭐랄까? 전투력 측정기 같은 그런 느낌? 살짝 그런 느낌이고, 일단은 1일 던전 전부 다 돌았습니다. 돈이 지금 700, 700이 아니고 270만 원이나 있는데 이걸로 또 바로 강화하기 전에 상점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상점에는 뭐 박스 같은 게 있는데 어? 박스가 하나 있네요. 열어. 뭐가 나오? 어? 빙렬? 뭐야 이거? 나 이거 선 이거 가질래. 어? 뭐야 다 가질 수 있는 건가? 설마? 설? 에? 무기 어떻게 장착해? 무기, 무기! 여기는 스킨 창이고, 이건 정령, 이건 인벤토리. 뭐야, 나 무기 얻은 거 아닌가요? 뭐죠? 방금 얻은 무기, 얻은 거, 무기 얻은 거 아닌가요? 인벤토리는 아무 데도 없고, 무기 강화하는데도 일단 그대로 있고. 뭐야? 왜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뭐야, 뭐준거 아니었어? 아, 무기 스킨 준 거구나. 아, 여기 있네, 무기 스킨.
여기 이렇게 넘기다 보면 아까 얻은 게 있겠죠? 여기 있네, 빙렬, 갈아입기. 오, 오케이, 인정, 인정. 아, 근데 무기 스킨만 바뀐 건가요? 일단 뭐 돈 많으니까 계속해서 강화는 해줘야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로 이제 뭐랄까? 강화 실패가 없는 건가요? 아니, 지금 무기가 16강인데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거 나중에 뭐 100강 찍고 막 이러는 거 아니요? 자, 무기가 20강이 넘었습니다. 21강이에요. 아직도 실패할 생각을 1도 안 하고 있다. 아! 와, 이거 뭐야. 무기 27강인데 스트레이트로 왔어. 와, 이거 진짜 실패 없나 보다. 실패 없으면 좋죠? 자, 그러면 이걸로 보스 던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무한 보스, 일일 보스, 주간 보스, 뭐 또 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부터 해봅시다. 오, 나 강한데? 오케이, 보스 상자 하나 받았습니다. 방금은 1단계였고 요게 2단계. 이거 잡으면은 또 보스 상자 하나 주겠지? 죽어라 이 녀석아. 자, 3단계 보스입니다. 요번에도 이것만 잡고 다른 거 보스 한번 봅시다. 죽어라 이 녀석아. 그 다음에 이제 1일 보스 추천 공격력이 12,000? 아이 잠깐만, 뭐야 이거 피다는 거 왜 저래. 우와, 이건 딱 봐도 못 잡고 그냥 나와.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공격력이 높아야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건드려봤자 그리고 얘가 날 때리네. 그냥 나가야지. 안녕히 계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산 던전. 이것은 뭐 하는 것인가요? 초급 광산, 중급, 고급. 초급 광산이 추천 공격력이 만? 아, 뭐야, 이것도 몬스터 잡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것은 이것도 죽을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거를 1분 안으로 전부 다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때려야지. 지금 피 아주 살짝 가야 돼. 아주 아주 살짝. 이거 그냥 나오는 게 나아. 아, 이거 딱 봐도 이거 3개 다 못 잡습니다. 아직은 제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보스를 잡으면서 보스 박스를 이제 3개를 얻었는데 한번 열어봅시다. 뭐가 나올 것인지. 천만 원? 우와, 잠깐만, 또 열어, 또 열어. 백만 원. 자, 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와, 이 대박 아니야? 와, 보스 상자가 대박인데? 잠깐만, 그러면은 이걸로 또 강화해야지, 이거. 강화 계속해. 아! 강화 방금 실패 떴다, 보셨죠? 아, 이게 강화 실패도 있나 보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강화를 실패해도 뭐 강화 단계가 내려간다든지 무기가 파괴된다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자, 드디어 강화를 다 완료했고 돈이 없어요. 와, 52강 찍었습니다. 공격력 5,300. 상자를 근데 구매를 하려면은, 아, 이게 또 현질을 해갖고 이제 얻는 방법이 있구나. 근데 상자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그냥 스킨 나오는 게 다 아닌가? 스킨은 뭐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죠? 정령들은 이제 능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요런 스킨들은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거는 왜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 자, 그럼 공격력이 5,300이니까 사냥하면은, 아, 여긴 그냥 돈 버는 거구나. 그럼 일단 던전에 아까 분명히 공격력이 5,000 이상 여깄다. 추천 공격력이 5,000. 이거 잡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거든요. 아니, 공격력 5,000 이상이라면 맞아? 죽을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죽겠는데? 자, 일단 딱 봐도 제가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 그냥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야? 추천 공격력 5,000이라며? 5,000이라고 적혀있는데 뭐죠? 아무리 봐도 5,000은 아닌데? 괴생물체들이 배양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공격을 합니다. 언젠가 이 세계의 문물로 보았던 그것들과 닮아있습니다. 아이, 그냥 무한보스나 잡자. 이게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네. 이게 보상도 좋고 하니까 일단은 이거나 잡읍시다. 오케이, 잡아버려. 고! 한 번 더! 또 잡아버려. 고!
어우, 근데 권 녀석이 없으니까 터치가 직접 하기 힘드네요, 상당히. 항상 이제 권 녀석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못 쓰니까 좀 힘드네. 너무 권 녀석한테 길들여졌어. 자, 그러면은 일단은 방금 얻은 보스 상자 또 까야죠? 열기. 이것도 돈만 나오겠죠?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자, 또 열기. 요번에는 천만, 에? 천만원, 3천만원? 백, 삼천, 와. 우와, 천만원, 3천만원이래. 헐랭. 우와, 3천만원 얻었어. 이거 대박 아닌가요? 대박? 자, 바로 무기 강화해주고. 근데 지금 보니까 무기 모양이 기분 탓인가? 맨 처음에 봤을 때랑 무기 모양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생긴 게? 이게 강화를 많이 해서 그런가? 지금 보시면은 내 착각이 아닌 것 같은데? 처음이랑 달라, 무기 생긴 게.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 맞네. 보이시나요? 60강을 찍으니까 또 무기가 이렇게 바뀌었네. 아, 이게 또 강화를 할 때마다 이제 모습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강화 성공해버렸고, 62강까지 이렇게 찍었고, 공격력 6300입니다. 혼 강화도 해줘야겠다. 혼 강화. 이거를 하면 이제 추가 공격력이 붙는 것 같기 때문에 요것도 해줍시다. 아유, 강화하는 것도 일이여, 강화하는 것도. 아이고, 드디어 강화 다 했습니다. 35강까지 찍었어요. 자, 이걸로 또 던전 한번 가봅시다. 일단 1일 던전은 아무것도 못하고, 보스 던전. 보스 던전도? 그래, 주간 보스 이거 추천 공격력 5000짜리 다시 한번 도전한다.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이거는. 이거 뭐할 수가 없는데? 나가 그냥. 이거 잘못 쓴거 아니야? 추천 공격력 5천이 아니고 5만 아니에요? 5만? 5만인 거 같은데? 잘못 써진 거 같은데? 에이, 그냥 이거 무한 보스가 짱이네. 이걸로 그냥 보스 상자나 캐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거 같습니다. 오케이, 보스 상자 또 얻었고, 한 개만 더 얻자. 오케이, 하나 더 얻었고. 자, 광산 던전. 이거 초급 광산. 아, 도전 못하네. 그러면 중국 광산, 도전. 도전? 과연? 아, 이거는 1분 안으로 저피를 다 까야 되는데, 이거 될련지 모르겠네. 아, 안 된다, 안 된다. 아, 포기, 포기, 포기. 어휴, 저거 하려면 진짜 공격력 엄청 세야 되네. 자, 일단, 박스나 한번 까봅시다. 박스. 오케이. 어? 박스에서 보호권 나왔습니다. 이게 또 보호권도 나오는구나. 돈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보호권 같은 것도 나온다. 아, 근데 정령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얻어야 되지? 역시 정령을 얻으려면은 그것이 답인가요? 이것이 답인가요? 이것이 박스 30개에 21,000원? 해볼 만한데, 이 정도면은. 근데 일반 박스랑 보스 박스랑 이제 뭘 사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고, 일반 박스에서는 그냥 막 스킨 같은 거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보니까. 그래,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 광고 시청에서 하나 주니까 이걸로 한번 봐봅시다. 오케이, 기본 상자 하나 받았고요. 상자를 열었. 과연 보호컷, 단무지컷, 100만원. 별거 안 나오는데, 이거 스킨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일단 갈아입기. 이야, 이거 완전 캐릭터 머리가. 아이, 괜찮은데? 너 멋있는 거 아니냐? 정령을 뽑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뭘 사야 돼?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정령을 갖고 싶은데. 에이, 일단은 일반 박스 30개 한번 질러 봅시다. 자, 상자를 구매를 했습니다. 30개를. 요거를 전부 다 열어버리자. 과연, 어? 생선 뼈다구. 이거 딱 봐도 무기죠? 100만원씩 나왔고요. 전파 소년. 아! 이거 한 장? 한 장? 꼴랑 한 장? 아, 뭐야. 얼음 송곳. 이거 잘못 산거 아니야? 보스 상자 사야 되는 거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와, 이건 뭐야? 발로 그린 캐릭터 보라색이야. 뭔가 또 나왔습니다. 오케이, 일단 박스 전부 다 깠고요. 스킨 교환권이 이게 14장이 생겼습니다. 스킨을 보면은
일단은 괜찮은 거 뭐가 나왔냐. 괜찮은 것이 루피 있네. 루피 일단 장착하고 다른 것들은 뭐, 어? 발로 그린 캐릭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기 스킨이 뭔가 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와, 여기 무용검도 있네. 짱돌!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마지막처럼, 그래. 어, 여기도 있다. 세상. 세상이라는 무기입니다. 이거 장착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령들을 살려면은 무슨 스킨도 갖고는 300장 이렇게 필요한데, 아니 상자감에 한 장씩 주는데 이거 캐릭터 생긴 거 왜 이래. 진짜 발로 그렸네. 무슨 만우절 스킨 같아. 자, 그리고 일단은 1억이 생겼으니까 1억 5천이죠 전부 다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엄청 많다 지금. 강화 보호권도 써줍시다. 어차피 많으니까 지금. 자, 우선 강화를 또 완료를 했고 79강까지 찍었습니다. 공격력이 8000입니다 아, 지금 정령이 상당히 가지고 싶은데 정령은 얻기가 좀 힘드네요. 이 보스 녀석을 잡으면은 또 상자를 주겠죠? 그 상자 까면 또 돈만 주겠죠?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은데. 자, 보스 상자를 열어보면은 역시나 돈만 나왔습니다. 와, 근데 요번에 잘 떴다. 1000만원, 3000만원 완전 잘 떴는데 이거 바로 또 강화해야지. 강화 실패. 이제 좀 실패를 좀 자주 하더라고요. 지금 강화 수치가 높아서 그런지 실패가 자주 뜹니다. 오케이, 일단 81강 찍었고요. 다른 거 스킨이나 구경해 봐야겠다. 와, 이거 성기사 스킨 왠지 모르게 엄청 깐지날 것 같은데. 어? 이거 지금 제 무기랑 좀 어울리는데요? 근데 지금 살 수가 없네. 오, 이 마왕 스킨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이거는 되게 귀여운 것 같은데? 이 뭐야 이거 귀엽잖아. 요것은 현상수배범. 와, 현상금이 잠깐 얼마야. 억, 10억, 100억, 1000억, 9700억. 자, 뭐 일단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정령을 얻고 싶었는데 이거 스킨 교환권 너무 찔끔찔끔 줘가지고 얻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용사님 던전 가요 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